평범한 사람들을 휩쓴 사활의 광풍.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남겨진 이들은 그날의 아픔을 아직도 토해냅니다. 오늘 오중엽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양정환 감독을 만나봅니다. 제주 4.3으로 시작해 제주 4.3으로 채워지는 필모그래피. 그는 억울한 이들의 상주가 되어 못다한 이야기를 대신하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세 번째 영화죠, 이제 시인과 뚜렁. 네. 네. 시인과 뚜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4.3 영화를 이제 찍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좀 포부를 좀 당차게 밝힌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적인 의미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영화를 네 편을 찍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3부작 다큐멘터리 한번 찍어 보겠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 몇 년 전에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또 밖으로 이게 또 내뱉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찍어야 되는 상황은 되고, 뭐 그렇다고 안 뭐 찍고 싶었던 콘텐츠였기 때문에 뭐 고민을 하게 되다가, 그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기획을 해본 거죠. 어떤 사삼이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들은 다른 대중에게 어떤 관심을 얻게끔 하려고 했을 때, 정치적인 거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는 제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둬보자. 또 뭐 나름 뭐 개인사 쪽에서도 저도 이제 부모님과는 이제 같이 안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혼자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연찮게 이제 일본에 가서 권경식 할머니를 이제 만나고 또 그 여러 할머니들 만났지만, 그분들이 부모 없이 여기 나와서 홀로 그 자립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사상과는 벼르게 그런 부분에 저는 인간적인 부분에 저하고 이제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면 굳이 내가 뭐 사삼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뭐 정치적인 색깔이 어떤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사람들도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포커스를 뒀죠. 그리고 첫 번째 영화로서 이제 오사카에서 편지를 만들게 됐는데. 아, 진짜 빨갱이나 보다. 도망간 거 아니? 다큐 드라마를 했죠.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찍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형태의 어떤 좀 짧은 어떤 그 상황을 연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사카에서 편지가 나왔고.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죽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이고 왜 또 이러는 거예요. 4월 이야기 또한 뭐 70년 전에 어떤 그 잃어버렸던 부모의 유해가 돌아오면서 아직도 그 사상을 잊을 수밖에 없는 그 제주의 상황을 말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엔 그것도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시인과 뚜렁도, 그럼 이제 뭐 사상이 왜 일어났느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거 또 역사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그거를 짧은 스크린에서 메시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저는 시인이 이제 우리가 시를 쓰다 이런 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 누가 이 사태 이런 상황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 어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메시지를 하나 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도 남겨진 아이들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영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편이 그 이제 남겨진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는. 사삼에 대한 영감을 어떻게 얻게 되시는지 여쭤볼까요? 시나리오나 어떤 그 기획은 사전에 다 미리 준비를 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그 작품 속에서 할 때 사실은 음악이에요. 이 노래만 딱 들으면 사삼에 대해서 또 남겨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남겨진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막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가사를 썼어요. 제가 건반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쳐봤는데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음악 이제 문효진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 음악 감독을 다 하셨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개 이름만 딱 적고 가사 쓰고 내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체보해서 악보화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다듬은 게 이제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제 노래가 나왔죠. 그 노래를 만들고 나니까 이 오사카에서 온 편지의 시나리오가 사실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두의 이야기로 공감할 수 있을까?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 세 편의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씨가 뚫어놓은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4월 26일 날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한 시간 정도 이제 한반도 역사에 대한 설명을 좀 강연을 듣고 그리고 이 제주도 배우들과 또 오사카에서 편지 4월 이야기 신과 드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뮤비 토크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사 저 신과 드럼을 이제 보실 수 있는 양정환 감독의 세 번째 영화 시인과 뚜렁. 제주 말로 노래만 하면 다 제주 사람이냐? 에? 아이고 아방 아들이 나가 제주 사람이지 가만. 아이구야. 전작들에 비해 사삼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데요. 우리의 역사 제주 사삼을 스크린으로 옮겨 담는 양정환 감독. 그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기획전으로 돌아온 미술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맛있는 음식 대신 멋진 예술이 있는 이곳. 어서 오세요. 미술식당입니다. 여행 쉼과 휴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그냥 생활에서도 여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여행 오시는 분들도 잠깐 쉬면서 그림을 정말 식사하듯이 그렇게 관람하시면서 즐기시고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3차 전시를 꾸미고 있습니다. 누구나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 쉼표가 되어줄 전시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봄기운을 타고 찾아온 색색의 향연. 우리의 고전미를 담은 전통 보자기가 예술이 되었습니다. 지친 심신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페이퍼 플라워까지.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시죠. 보자기 아트는 한국 고유의 문화인 보자기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를 이어나가는 고유의 우리나라의 문화이고요. 그저 보자기로 싸고 포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것을 아름답게 감싸주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멋과 고운 색을 품은 도자기, 선물 같은 전시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우연이라 하기에는 심상치 않은데요. 변호사 롭 빌러슨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합니다. PFOA. That's chemicals is in the drinking water. They're hiding something.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연관된 거대 기업. 진실을 감추려는 이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이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총대를 잡은 그를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다크 워터스입니다.